자, 인버터, 인버터, 스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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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스핀들 테스트한 겁니다. 테스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스핀들 들어가니까 자, 마하 3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하 3 컨트롤러를 가지고 인버터를 통해서 모터를 제어시키는 거예요. 요게 FM인 거고, 요거는 그냥 일반 모터, 있는 모터를 사용한 거예요. 요걸로도 작동이 되고, 요걸로도 똑같은 한 세트예요. 선 연결하는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결국은 작동이 된다. 밑에 거부터 설명해. 밑에 거는 선 연결을 여기서 GND, AVI, 10볼트 연결. 10볼트는 여기 10볼트 그대로 10볼트. AVI 똑같이 AVI 연결하고, 그리고 GND. GND는 여기 ACM 연결시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온오프 시켜주는, 여기서 아웃풋 1번을 지금 온오프 제어를 해서 얘를 작동시키고 작동시키지 않는 걸 연결하는 건데, 이상하게 이 아웃풋 1번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현상. 몰라서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 24V하고 아웃풋 1번은 제대로 작동이 먹혀요. 스핀들 키면 이렇게. 이게 안 나왔네. 자, 프로그램에서 이거 키면 여기에 아웃풋에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고 있겠죠, 지금. 결국 이걸 몰라도 여기에 신호가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웃풋 1번을 설정했으니까. Function Config 포트 핀에다가 아웃풋 1번에 포트 3에 1번 요걸 설정을 해놨으니까, 자, 포트 3에 여기 1번 요거 아웃풋 1번을 샵 1, 이거 얘가 작동이 되게 해놨으니까 당연히 작동해야 돼. 여기 볼트 테스터기를 찍으면 12V, 24V 이렇게 딱 찍으면 얘가 요두개딱 찍으면, 꽂아 있을 때는 당연히 아웃풋 1번, 이거 스핀들 여기 이걸 누르면은 이 상태 켰을 때는 얘가 24V가 찍히는 거고, 끄면은 안 찍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서 여기 신호가 제대로 못 켜고 있다는 거죠. 아웃풋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릴레이를 달았습니다. 릴레이 24V 릴레이를 달아서, 이게 전기가 들어오면 얘가 요두 가닥 선이 접촉이 되는 거죠. 전기가 들어오면 얘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않지만, 얘가 전기가 들어오면 요 밑에 거하고 요 노멀 오픈되어 있는, 노멀 오픈, 이쪽은 노멀 클로즈,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전기가 들어오면 연결이 된다. 나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 여기 FND하고 CM 요두 가닥 선을 연결하면 모터가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릴레이를 걸어서 요두 가닥 선을 붙였다 뗐다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CM 공통, FWD, REV 전진 후진이겠죠. 모터의 방향이 바뀌는 거.
자, 12번 핀 AVI, 13번 핀 10볼트. 이거는 어디서 찾냐? 이 회사의 매뉴얼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11, 12, 13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뭐 0볼트, GND, 뭐 AVI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 얘는 그냥 번호로만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예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모르면 표시를 다 해놨죠. 뭐 모토 국수 P01, 모토 전격 전류, 뭐 외부 신호 이런 거, F03 1셋 1번,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돼요. 아니면은 매뉴얼을 다 찾아서 매번 잊어버리면은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잘 모르면 기본적인 거라면 이렇게 옆에다 붙여놓으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마 사용 안할때 가변 저항기 여기다 연결시켜가지고 11, 12, 13에 가변 저항기 연결하고 CM하고 FWD 연결되면 전진 방향, 뭐 CM하고 REV 연결하면 후진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를 마스리 여기 보드에다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얘도 그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13번 핀은 10볼트. 여기 컨트롤러에 10볼트 쓰고. 12번 핀은 AVI. AVI. 그리고 CM. ACM. 공통. ACM. 공통 엮어주고. 그리고 이 CM하고 FWD를 어떻게 보면 스위칭 개념이라고 봅니다. 스위칭 개념. 여기서는 아웃풋 1번, 얘가 스위칭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스핀들 조작하는 스위치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얘를 이용해서 릴레이를 이용해서 스위치 개념으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선은 아주 복잡한데 이렇게 막 섞여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마3하고 연동을 시켜서 얘 선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얘가 얘를 제대로 컨트롤 하는가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얘도 연결하고, 지난번 시간에는 이거 서버 모터, 고성능의, 얘는 스텝 모터지만 조금 난이도 있는 서버 모터 작동시켜볼까요? 탭키 서버 모터 작동됩니다. 서버 모터 스핀들. 자작으로 공부하거나 할 때는 이런 스피드한 이런 스핀들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몽텅구리지만 그냥 돌아가는 역할만 해줘도, 네, 저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포메이커스, 기계 제작, 로봇, 뭐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포메이커스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